네. 아, 변동성 장세에 대한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저 종목군들이 중국 비중이 높은 네,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예. 지난주부터 어떤 시장에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주가 많이 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그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에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 업종 안에서 또 이 시장 대비해서 유통, 특히 이제 리테일 업종이 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전후로 해서 지금 유통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중국에서 양해가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양해가 시작 전에 어떤 이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유통업체들이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이 선행 지표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이상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어떤 기저효과 측면에서 다른 어떤 편의점과 어떤 면세점보다도 상승 그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봤을 때도 이 유통업종 대장주로 할 수 있겠죠. 뭐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치를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마트 그리고 뭐 신세계 또 이제 롯데쇼핑 같은 이 전통적인 유통 기업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소비 규모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도 점점 이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 업종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유통업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편의점, 대형마트 뭐 이런 쪽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인터넷 뭐 같은 뭐 인터파크 하나투어 그리고 모드투어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저효과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유통업종 전체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주 안에서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실적이 좋았대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온라인 유통 네네. 집중하는 회사들이. 근데 올해는 설 지나고 뚜껑을 열어 보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것만큼 못 올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비상이래요. 네네. 온라인 유통에 이제 강점을 두는 회사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유통주 안에서도 차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종목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때 현대백화점이 여의도 모멘텀 때문에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죠. 지금 예. 현재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유통업체들 가른다고 한다면은 예. 뭐 1, 2월 달에 어떤 오프라인 판매량을 본다고 한다면 그 1월 달이 작년 12월 대비해서 대부분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 마트 등 좀 떨어졌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백화점 업종은 오히려 좀 상승폭을 예. 올해 1월이 작년 12월 대비해서 월 단위로 봤을 때 플러스 성장을 좀 기록을 했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이게 더 실적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많이 유통업종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크게 낙폭이 빠를 수 있는 예. 기업들 그 업종을 선별해야 된다면은 역시 뭐 백화점 업종이지 않을까. 백화점이요. 예,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백화점 그 뭐 더현대서울 여의도에 있는 부분인데 이 판교점이 6년 만에 지금 개장을 한 상태인데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백화점 업종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백화점 이렇게 보입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현대백화점을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유통업 아니세요? 글쎄요, 근데 유통업종은 너무 좀 세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꼽으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오프라인과 그 온라인 쪽을 좀 나눠서 생각한 게 낫지 않을까 네.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말씀드린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제 백화점 안에서 현대백화점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어떤 그 하나투어와 어떤 모드투어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이 여행업종 안에서는 이제 인터파크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벌써 여행 예약들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인터파크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그쵸. 이후에. 예. 그쵸. 말씀드려도 돼야죠. 발 빠르십니다. 근데 그 저도 유통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과장님께서 이미 유통주 얘기를 이전부터 하셨어요. 네. 네. 오르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데 봐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 번 드렸을 때부터 1월 말이었나요? 이미 얘기를 하셔서 그때 네. 만약에 관심 가지셨다면 꽤 지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네. 이후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뭐 인터파크는 최고가 대비해서 좀 밀렸지만 역시 최고가 행진 현대백화점도 오늘 최고가 신세계도 최고가 이제는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자리가 오진 않았나 지금 보기엔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글쎄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지금 현재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어떤 그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대한 피해 부분에 있어서 네. 낙폭을 회복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고가가 가면서 어떤 좀 약간의 고평가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갔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어떤 금리가 뭐 상승하고 그런 시기 때 이 민감주들이 약간의 좀 타격을 받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그 금리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떤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통업종 또 이제 유통업종 안에 또 음식료 업종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예, 예. 어떤 금리 상승에 있어서 수혜를 또 보는 그 업종이 이제 유통업종 특히 이제 음식료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좀 음식료까지 또 멀리 나가면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 물가 상승에 의한 어떤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보면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어떤 이 업종이 뭐 이 업종이 자체적으로도 고평가다라는 것보다도 다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민감주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대안주로 좀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금리나 이제 원자재 같은 이 상승세가 뭐 쉽게 다시 완화되거나 쉽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리스크에 있었을 때는 유통주를 좀 대안으로 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